내가 먼저 깨뜨리고 싶은 거지? 이 기백, 나의 영역에 흥미로운 무기가 들어왔구나. 가까이 와라, 창이여. 네 창끝이 얼마나 예리한지 내가 시험해 주겠다. 우와! 입체 영상이 정말 리얼해! 목소리까지 나오고 정말 본격적이야. 몽매한 인간들이 감히 나의 허상을 만들어 장난질을 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내 형상을 모방한 모든 존재에 깃들 수 있지. 나의 우상을 만든 자들이여, 이제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영혼을 내 안에 거둬주겠다. 과거에 이곳에 들어왔던 나약한 영혼을 그리했던 것처럼. 어? 그럼 너 입체 영상이 아닌 거야? 그렇다면 사라진 크로저 요원님을 붙잡고 있는 게 너구나! 어서 그분을 풀어드려! 무기가 사람의 말을 잘도 말하는구나. 그렇군. 나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토록 태연하게 인간의 편을 들고 있는 거로군. 좋다. 그렇다면 나와 거래를 하자. 너는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리고 인간들은 너에게 결코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네 본질을 알고 있고 가르쳐줄 수도 있다. 그게 정말이야? 그래. 하지만 이것은 거래. 거래에는 대가가 필요한 법이지.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대신 너는 네가 구하러 온 클로저의 영혼을 잃게 될 거다. 영원히. 뭐? 그런 거래는 응할 수 없어! 난 그분을 구하러 온 거야. 그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은 하지 않겠어! 그러냐?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는 거지? 와라. 와서 그 창 끝으로 나를 찔러보아라. 그리고 영원히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인간들의 도구로 남아있어라. 시끄러워! 어서 덤벼! 내가 널 사냥하겠어! 난 무적이야! 너무나 무딘 창끝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역시 너는 자신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해. 지금의 너는 날 쓰러뜨릴 수 없다. 갈등을 가진 채론 나를 꿰뚫지 못해. 갈등해라. 그리고 선택해라. 타인의 영혼을 대가로 자신의 진실을 손에 넣는 거다. 네가 타락하는 그 순간을 고대하고 있으마. 그 순간이 벌써부터 기대되는구나.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